저는 광명 뉴타운 2구역 앞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초이스 부동산 대표 백혜숙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10월 4주, 10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11월 1주차 광명뉴타운 시세를 총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역별 평형별 시세 중 제일 윗칸에 있는 매물이 금매물권입니다. 아래의 구역별 시세표를 살펴보시고 광명 재개발 구역별 소식도 전해드릴까 합니다. 광명 재개발 구역 중에 3개 구역, 광명 9구역, 11구역, 12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전매 제한 대상 구역이지만 매도인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단 10년 보유 기간 중에 본 구역 물건 한 개만을 보유해야 함을 충족하면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매물 목록은 부동산 공동거래 전산망에서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로 현재 저렴한 프리미엄 시세부터 오름차 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내해드립니다. 광명 뉴타운 입주권 매매 대금은 감정평가의 플러스 프리미엄이고 실투자금은 매매대금에서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감정가의 40%가 대출이 됩니다.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마이너스 감정평가액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후 추가분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광명 재개발 1구역은 이주가 완료되었고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말까지 1구역 전체를 멸실 목표로 철거를 추진 중이며 입주 예정에는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광명 재개발 1구역 프리미엄 가격은 3구 타입은 3억 5천, 4구 타입은 4억 5천 9백, 5구 타입은 4억 7천 5백에서 4억 9,500까지이고 74 타입은 5억 7천에서 5억 8천, 84 타입은 6억 5천에서 8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2구역의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요즘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광명 뉴타운 입주권 금매물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급하신 분들의 금매물건이 몇 개 나오는 상황이지만 광명 뉴타운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광명 재개발 2구역 프리미엄은 광명 뉴타운 1구역 프리미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중반 예정입니다. 광명 재개발 입주권 프리미엄 가격은 3류 타입은 3억 6,760만 원에서 4억 560만 원, 5구 타입은 4억 8천에서 4억 9천, 7위 타입은 6억 1000에서 6억 1500, 84 타입은 7억 5000에서 7억 9000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 뉴타운 4구역은 몇 동만 빼고 거의 철거가 마무리되고 있어 약 90% 이상 철거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2021년 말까지 철거를 목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중반으로 예정됩니다. 광명 뉴타운 4구역 입주권 프리미엄 가격은 5구 타입은 6억에서 6억 5천, 7, 5 타입은 8억, 8, 4 타입은 8억 5천에서 9억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 뉴타운 5구역은 평형 변경이 확정되어서 매물이 다른 구역에 비해 많은 분량이 있어요. 광명 5구역 5구 타입 프리미엄이 광명 2구역과 비슷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철거는 약 9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말까지 멸실 완료 예정인 구역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 재개발 5구역 프리미엄 가격은 5일 타입은 4억 2천에서 4억 3천, 5구 타입은 4억 8천에서 5억 1천, 7일 타입은 6억 5천, 84 타입은 7억 1천에서 7억 5천, 99 타입은 9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9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되었고 지난 10월 7일자로 이주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주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광명 뉴타운 9구역은 회복세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 뉴타운 입주 예정일은 25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광명 뉴타운 9구역 프리미엄 가격은 5구 타입은 4억 4천에서 4억 5천, 84 타입은 5억 1,200에서 5억 5천, 84 타입은 플러스 5구 타입은 5억 5,916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10구역은 지난 10월 5일 착공이 이루어졌고 아직 조합원 동호수는 추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빠르면 내년 초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광명 뉴타운 19역 프리미엄 가격은 5구 타입은 5억 3천에서 5억 5천, 74 타입은 5억 8천, 84 타입은 6억 3천에서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11구역은 2021년 9월 13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면서 전매 제한 물건이 사라지고 전매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 때 되었습니다. 광명 11구역의 프리미엄은 84 타입이 호가가 상승이 눈에 띕니다. 현재 8억 원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조만간 12구역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광명 재개발 11구역 프리미엄은 5구 타입은 5억에서 5억 4천, 74 타입은 6억 3천에서 6억 5천, 84 타입은 8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재개발 12구역의 관철을 위한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공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중 5구 타입의 조합원 분양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광명 재개발 구역은 모든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 계획이 완료되면 광명이 메모드급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구역입니다. 광명 12구역의 입주 예정은 2026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광명 재개발 12구역 프리미엄은 5구 타입은 6억에서 6억 3천, 74 타입은 6억 3,300에서 6억 4천, 84 타입은 7억 6,700, 84 플러스 5구 타입은 9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14구역은 광명 뉴타운 11구역과 16구역 중간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구역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광명 14구역 뒤쪽으로는 도덕산 공원 등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14구역 프리미엄 가격은 4구 타입은 4억 2천에서 4억 3천, 5구 타입은 5억 7천, 74 타입은 6억 9천에서 7억 2천, 84 타입은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15구역은 2022년 10월 입주 예정인 구역으로 입주를 빠르게 하고 싶은 고객님의 문의가 많은 구역입니다. 광명 15구역 주변에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세권의 메리트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광명 뉴타운 15구역 프리미엄 시세는 5구 타입은 5억 4천에서 5억 5천, 84 타입은 7억 1천에서 7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입주권 시세가 궁금하거나 광명 뉴타운 부동산의 투자 상담을 원하셔서 연락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